합니다. 60령 육구정주 출발을 합니다. 이제 나무대 그 길로 시작하는데, 이야, 32km 독유산 겨울 종주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뭐 1월 6일인데 그렇게 기온이 낮은 건 아닌데 바람이 좀 60령에서 좀 불고, 뭐 올라가면은 바람이 좀 잦아드는 것 같은 느낌이 들긴 하네요. 와, 오늘 초생달이 아주 멋있게 떴는데. 남대규산 8km. 뭐야? 내려가네? 어, 미끄러. 미끄러운데? 아이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2km 지났습니다. 아, 좀 가파른 지형이 돼서, 아, 몸에 땀이 많이 나고 있습니다. 자, 할미봉 정상에 왔습니다. 1026m 할미봉 정상에 왔고요. 한 1시간 정도 걸린 것 같습니다. 여기 할미봉은 올라오는데 상당히 좀 가파르게 올라오고 자일도 타고 오고 막 아주 거친 지형이 있었습니다. 상당히 좀 땀이 나고 더웠는데, 어쨌건 첫 봉우리 할미봉에 왔습니다. 다음 삼자봉인가요? 갑시다. 사실 뭐 60령이 고지 700m 고지라서 여기가 1000m가 넘으니까 한 300m 조금 넘게 올라온 그런 지점이 되겠습니다. 한송마을 1.9km, 서봉 3.5km. 아, 계단이 있네요. 아니, 근데 700에서 시작해서 사실 많이 온 건 아니죠. 아, 지금 할미봉까지 올라오면서 힘들었던 거를 계단으로 다 까먹고 있습니다. 와, 이거 가파른데 아주. 그러네요. 이게 지금 눈이 얼었네요. 다시 지금 1000m 이하로 내려왔습니다. 997m. 삼자봉 가는 길입니다. 그 할미봉 이후로 계속 가파르게 고도를 까먹어서 800고지까지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이제 능선길이
이어지는 길인데, 아, 익심, 영, 구천봉, 육구정주. 아, 이런 거였군요. 아무튼, 뭐, 여기서도 남도교선까지가 제일 힘들다고 하는데, 천천히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눈길이 쌓여 있어. 참 힘드네요. 이게 아닌데? 육시령 할미봉, 삼자봉은 조금 더 가야 됩니다. 896m. 거기 써 있잖아. 오, 바람이 많이 불어요. 자, 지금 1300 고지 서봉을 올라가고 있습니다. 와, 이거 뭐. 자, 어디가 서봉입니까? 여기 일로. 아, 일로. 아, 서봉. 맞습니다. 와, 서봉 1492m 도착했습니다. 네, 서봉 1492m잖아. 잠깐, 거기 있어. 아니, 거기 그대로 있어. 여기 좀 보이고. 예스. 네. 프레시 안 나와. 이게 밝아서. 밝아서 그런가 보다. 그럼 됐지 뭐. 아, 빨리 갑시다. 아우, 추워. 어디로 가야 되지? 여기 위로 올라갔잖아. 어? 다시 돌아간다고? 여기 아니야, 여기? 아니, 아니야. 갑시다, 그러고. 어. 자, 서봉 찍고. 다시 종주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 불 감겼네. 아, 여기 서봉 정상은 좀 바람이 많이 부네요. 이야. 아, 그렇죠. 그러니까 이리로 간다는 거지? 일로. 예, 서봉은 약간 주로 종주 주로에서 약간 벗어나서 그 표지석이 있습니다. 아, 어우, 추워. 자, 이제 남도규산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어디로 가는 거야? 길이 어디야?
야, 저게 남들께서 올라가는 사람들이네. 사람들이야, 사람들. 움직이잖아. 와, 남들께서 올라가는 사람들입니다. 천천히 움직이잖아. 야, 멋있는데? 그치. 갑시다. 우와, 남덕이산 올라가는 불빛이 일렬로. 와, 우리보다 더 빨리 올라가는 사람들이 많으시네요. 어우, 가파로, 여기 또. 오, 점점 멋있어지고 있어. 어, 남덕이산 정상은 너무 바람이 불어서, 와, 도저히 일출을 기다릴 수가 없었습니다. 좀 내려오니까 조금씩 나아지네요. 멋진 덕이산의 일출의 모습입니다. 와, 월성제. 자, 이제 뭐 한 2.5km 정도 가면 사까제, 그 사까제 대피소가 나올 것 같습니다. 오늘의 태양. 으아! 우와, 여기구나. 최고네, 여기. 이 남덕이산이 어떤 거야? 이거? 저거 아니야, 저거? 저 중간에. 아, 사람 보이네. 아, 남덕이산. 서봉. 그러네. 그러면 저게, 저건 뭡니까? 넘어가야. 저걸? 네. 설마. 아, 그래요? 그럼 빨리 가야지. 이게 다 뭐. 첫째 대피소 도착. 아. 나는 불 켜놓고 있을게. 무령산 1점 몇 킬로 남았다고 그러는데. 아, 대피소에서 점심, 아침 겸, 아침이죠, 아침. 9시 반, 9시였으니까. 아침을 먹고, 하, 다시 산행을 출발합니다. 뭐 지금부터는 능선길이라고 하는데, 하, 뭐 능선길만 이어진다면 수월할 것 같은데, 모르겠습니다. 와, 힘들어.
아, 무용산 1491.9m 왔습니다. 아, 오랜만에 정주를 해서 그런지 아, 거의 탈진 상태가 됐습니다. 너무 힘드네요. 11시 42분 수리남쪽 대기봉 가림봉 1420m 도착. 우와, 후연지기를 기르시고 가십시오. 와, 저게 우리나라 산이지. 이거 뭐 안녕하세요. 아이고, 오, 이거 아주 훌륭한 길인데. 와, 우와, 우리가 가야 될 봉우리가 적은 것 같은데. 턱에 담든 것 같은데, 동상 같은 것 같은데. 아, 저게? 동상. 저거? 우와! 야, 이게 이런 게 아니구나. 저러다 낭떠러리에 떨어져 죽는 거 아니야? 길쇠 주다가. 책이 없는 사람은 길을 피해주면 안 되네. 어, 사람 많이 올라오시네. 이야, 멋진. 아무튼 날은 좋은 날이네. 아주 뭐, 바람도 안 불고, 일출도 멋있고, 능선길도 좋은데 체력은 방전. 아, 안타깝습니다. 근데 저기 남덕유 쪽이 바람이 많이 부는 거예요. 그러네. 남덕유 산 정상부터 가래로 계속 바람이 부네. 그때 갔을 때도 그쪽 바람 많이 불어가지고. 여기 바람거리가 엄마 거기가. 와, 동염령 도착했습니다. 지금 시간이 12시 25분. 향적봉이 여기서 꽤 거리가 걸리는데. 와, 여기는 안전 쉼터가 있어갖고 사람들이 좀 섰다가. 12시 25분이요? 가는 사람들이 많네. 이야, 아주 바람도 안 불고 시기 딱 좋은 날씨네요. 네. 이야, 향적궁으로 가는 길입니다. 아, 힘들어. Don't want to be afraid. 그래도 이렇게 무리를 어울리니까 좀 수월한 면이 있네요. But we can't wait to be the change. It's not too late. 자, 이제 향적궁 한 3km가 조금 더 남은 기간. 이야, 여기 아주 멋진 포토 포인트네요. 아주 일렬 종대로 지금 향적봉을 오르는 분상의 무리들이 보이고 있습니다. 이야, 멋진 곳입니다.
대금봉 갔다. 대금봉 왔습니다. 자, 이제 중봉 향적봉을 향해서. 1.6km 향적봉. 중봉 도착했습니다. 아, 이거네. 중봉 향적봉 1km. 고맙습니다. 갑시다, 바로. 오, 바로 보이네. 향적봉은. 아유, 사람 빠글빠글하네, 완전. 줄 서 있는 것 같은데? 어우, 아니, 200m는 되겠다. 48분. 향적봉이 중봉에서 바로 보이네요. 1.1km 밖에 되지 않아서. 와, 여기서 봐도 사람들이 엄청나게 줄을 서 있는 모습이 보입니다. 여기서 향적봉까지는 중봉에 올라오는 어떤 가파름보다 아주 완만하게 향적봉까지 가게 될 것 같습니다. 아, 시원하다. 네, 드셨어요. 와, 멋진 사진. 저런 사진이 멋진 거야. 향적봉으로 고! 향적봉 2시 52분 도착했습니다. 와, 사람이 엄청 많네요. 어머, 이제 내려가야겠다. 3시야, 3시. 어디야? 네. 협회가 찍으면 되네.
짬뽕 도착. 여기서 찍고 갑시다. 자, 이제 형적봉을 오르고 설천봉 저 아래 보이고 있네요. 곤돌가 왔다 갔다 하는데 설천봉으로 하산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아쉽게 육구는 못했지만 육설로 나중에 내일 가서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뭐 부천동 가봤기 때문에. 아, 오늘 뭐 시간이 도저히 안 될 것 같아서 설천봉으로 내려가. 와, 진짜 관광객들 많네.